행복한 다육 생활입니다. 아유, 오늘 제가 좀 바빴네요. 여기저기 좀 분류 좀 보러 다니고, 그리고 또 처광막을 95%로 해줬더니 아이들이 조금 색감이 너무 빠지는 것 같아서 55%짜리로 새로 사와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10m가 되니까 너무 커가지고 그거 반을 접어서 쳤는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쳐놨는지 살살 움직여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쳤는데 그래도 95%짜리 보다는 좀 엉그러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늘이 다 보이는데 95%짜리는 그 밑에 들어가 있으면 비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쳐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분갈이를 한번 오늘 안 했기 때문에 또 손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분갈이 하려고 또 하늘은 이렇게 하루 종일 먹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요. 날씨는 우중충한데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비를 기다리는 마음인데 비는 오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다시 분갈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쿠스인데요. 지금 다육경을 조금 뿌려놨고요. 여기 이제 여기 화분에도 제가 사용하던 화분이기 때문에 다육경을 좀 뿌려놨습니다. 배수층은 크게 많이는 안 하고요.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깔아줄 거고요. 근데 비가 오늘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오고 끝내는 그냥 지나가려나요? 아니면 밤에 오려나? 밤에 올 것 같죠? 그 분리 보러 다니면서도 우산을 챙겨 갖고 나갔는데 비는 오지 않았고 누워가지고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 분갈이 하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이제 오늘 안 했잖아요. 그 분갈이가 하고 싶어져서 냅다 올라왔죠. 에쿠스 요아이하고 요거는 인천다육 사장님께서 그 선물로 주신 건데 한번 예쁘게 키워보려고요. 군생처럼 살짝 이거 뿌리 정리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뿌리 정리가 아니죠. 하엽 정리. 요즘에 말이 머릿속으로는 하엽 정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뿌리 정리라고 말이 나온답니다. 그거 95% 그게 7, 8월 달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는데 지금 5월, 6월 달에는 그게 조금 차광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물이 조금 빠지면서 좀 무자랄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이건 이제 에쿠스 식재를 했고요. 그래서 얼른 부랴부랴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사나 그 철물점에서 사나 똑같더라고요. 가격은 배송비하면 오히려 철물점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철물점에서 샀는데 인터넷에서는 어차피 여기가 지금 4m에 6m 95%짜리는 그걸로 사용을 했는데 그게 공간에 딱 맞았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도 쿠팡에 4m, 6m는 없고 뭐 품절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전부 다 6m, 10m 이렇게 그게 제일 적은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니까 뭐 13,500원에 배송비 3,000원 그럼 6,500원이죠. 16,500원. 아니면은 16,000원에 무료배송 거의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느니 얼른 설치를 해서 아이들 편안하게 햇빛 양을 좀 조절해주고 조금 색깔도 덜 빠지게 하자 싶어가지고 철물점에서 샀는데 어차피 그 선풍기를 벽걸이형으로 하나를 달아야 해서 선풍기 브라켓 그거를 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풍기 브라켓도 인터넷 쿠팡에서는 이제 그게 1,000원인데 배송비가 3,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거 살 겸 철물점을 갔죠. 가가지고 여기다 심어줄까요? 아니면은 여기가 날까요? 이게 날 것 같은데요. 이쪽 분홍색에다 심어줄게요. 이것도 다육경 좀 뿌려주고요. 뿌리는 가위 많이 털지 않았어요. 그냥 흙만 조금 털어냈습니다. 거의 상토여가지고 이게 펜지 철화예요. 이게 사오자마자 어우 진땀을 땀으로 목욕하면서 그거를 설치를 한 거죠. 예쁘네요. 파스텔처럼. 예쁩니다. 수영이 굉장히 예쁘네요. 이것도 이렇게 부채꼴로 통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조금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운데에서 가운데에 넣어가지고 흙을 넣어가지고 이 가장자리 쪽으로 지금 밀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들으면은 뿌리까지 들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살 밀어서 넣어주면은 가장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복토를 해주면 돼요. 다른 분 영상에서 분갈이 하는 거를 봐도 재밌지만 또 제가 분갈이 하는 것도 저는 엄청 재밌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아이를 심었는데요. 요거만 이제 심고 이렇게 하고 내려갈 거예요. 지금까지 펜지 철화하고 에쿠스하고 식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펜지 철화고요. 상공에서 보면 요런 샷이고 요거는 에쿠스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